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이사유효 시즌에 요새 가장 바인딩이 핫한 트렌드인 버튼 스텝온과 니데카 슈퍼매틱 바인딩의 비교 리뷰, 장점과 단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시스템 바인딩인 뭐 플로우와 GNU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사유효 제품들, 니데카 슈퍼매틱 바인딩, 그리고 버튼 스텝온, 그리고 플로우, 그리고 GNU, 근우 바인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 시스템 바인딩, 슈퍼매틱, 스텝인 바인딩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 바인딩들이 인기가 있고 빠르고 편한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스텝온이고요. 스텝온 바인딩은 여기 보시면 원리가, 작동 원리가 이쪽에 하이백이 안쪽, 요 고리 부분, 여기 락이 걸리고요. 앞쪽에 노즈 쪽에 보시면 이쪽에 두 군데, 이 부분에서 부츠에 락이 걸려서 총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부츠를 잡아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츠에도 보시면 뒤에 이렇게 홀드 고리가 있고요. 앞뒤에, 부츠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 쇠고리가 양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착용법은 먼저 뒤꿈치부터, 뒤꿈치에 버터 맞춰서 클릭하고요.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앞발에 힘을 줘서, 앞쪽에 힘을 줘서 앞부분을 착착착착 착용하면 편하게 바인딩 부츠가 세팅되는 원리입니다. 풀르실 때는 이쪽 레버를 올리고, 손으로 올리시고 뒤꿈치를 들으시면 네, 뒤쪽부터 빠지고 앞부터 빠지는, 이렇게 바인딩과 부츠를 편리하게 착탈이 가능한 게 버튼 스텝온 시스템입니다. 니데카 슈퍼매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텝온과 틀리게 앞에 스트랩이 있습니다. 일반 스트랩 바인딩처럼 스트랩이 있고요. 심지어 스트랩이 투 스트랩이 아니고 하나 더 있어서 갈짓자로 이렇게 세 가지 스트랩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백 처음에만 부츠에 맞게 스트랩을 세팅하시고요. 하이백을 뒤로 제끼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부츠를 대각선으로 집어넣으시면, 집어넣으시고 뒤꿈치에 힘을 줘서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따다닥 거리면서 세팅이 되는 시스템이 니데카 슈퍼매틱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르실 때는 레버를 누르시고 뒤꿈치를 들으면 하이백이 자동으로 들려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렇게 빠지는 시스템입니다. 자, 플로우 바인딩도 역시 처음에 앞부분에 자신의 부츠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부츠를 넣으실 때는 하이백을 제끼시면 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부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뒤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쭉 넣으시고 난 다음에 하이백을 올리시고 요 레버를 하시면 착탈 끝. 풀르실 때는 뒤에 레버를 내리고 하이백을 빼면 역시 공간이 생겨서 부츠를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우 바인딩, GNU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역시 부츠를 본인 부츠에 맞게 세팅을 한 번만 하시면 그 다음에 건들 필요가 없고요. 하이백을 뒤로 제끼시면 이쪽에 레버가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면서 스트랩이 충분한 부츠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고요. 부츠를 집어넣고 하이백을 올리시고 마지막으로 레버를 눌러주시면 타이트하게 세팅이 돼서 프리노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풀르실 때는 역시 뒤에 레버를 내려서 하이백을 내려주시면 자동적으로 스트랩 레버가 올라가면서 공간이 생기고요. 부츠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스텝온의 장점은 바인딩 무게만 따지면 이 바인딩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그게 장점이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인딩이 X바인딩, 그래서 X바인딩 같은 경우는 카본 함유율이 50대 나일론이 50 이렇게 들어가서 좀 단단한 바인딩, 그리고 스텝온 올마운틴 바인딩이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 남자는 그렇게 있고요. 여자는 뭐 캐스케이드, 스카페이드란 모델, 그래서 남자, 여자 모델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바인딩 그레이드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는 게 스텝온 바인딩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츠란 바인딩 착용하는 것도 가장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가장 빠르게 착용할 수 있는 게 버튼 스텝온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 스텝온의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위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일반 스트랩 바인딩이라든지 다른 시스템 바인딩들은 위에 스트랩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데 위에 잡아주는 게 없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츠가 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하이백 안쪽과 앞쪽 부분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부츠가 빠지거나 그런 건 없지만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하다. 그리고 실제 이제 라이딩을 좀 해보시면 토해치, 히레치라든지 해보시면 뒤꿈치가 이제 살짝 들리는 느낌, 아무래도 그냥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덜하지 않나. 약간 유격이 있고 살짝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다.
그런 게 버튼 스텝온의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버튼 스텝온 바인딩은 버튼 스텝온 부츠만 쓰셔야 됩니다. 버튼 부츠의 라인 중에서 스텝온이라는 일부 라인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의 일반적인 부츠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이트로에서도 스텝온 부츠가 나오기 때문에 나이트로 부츠, 버튼 스텝온 부츠의 일부 모델들만 이 버튼 스텝온 바인딩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스텝온 바인딩, 스텝온 부츠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 다른 부츠의 선택폭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슈퍼매틱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매틱의 가장 큰 장점은 저도 스위스에 올해 2월 달에 가서 한 일주일 가까이 사용해 봤는데 일단 제가 뭐 약간 우려했던 타이트하게 못 잡아주는 일반 시스템 바인딩이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약한데 슈퍼매틱 바인딩은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잘 잡아줍니다. 바인딩 스트랩을 부츠에 타이트하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부츠가 넣었다 뺐다도 되게 편안했고요. 어렵지 않게 바로 적응이 돼서 편안했고요. 그리고 되게 타이트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살짝 한 단계 정도 이렇게 풀릴 정도로 일반 스트랩 바인딩에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바인딩처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시스템 바인딩 편안하게 착탈이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잡아주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에 부분에 이 스트랩이 이렇게 갈지자로 뭐 Z자 형태, 갈지자로 형태가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장점입니다. 이런 그물망이 세팅이 돼 있어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고 이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일반 스트랩 바인딩도 라이딩을 하시다 보면 이 앞에 토우 스트랩이 이렇게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동이 돼서 실제 타고 나면 얘만 잡혀 있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트랩 바인딩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데코 슈퍼매틱 가운 바인딩은 이 스트랩이 이렇게 갈지자로 있어서 가운데에 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서 얘 역할은 라이딩 후에도 라이딩 시에도 움직임 없이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위치가 그대로 토우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이오 시즌에는 라인업이 이렇게 카본 바인딩 라인업까지 나오고 사이즈가 그 전에 미듬 라지, 엑스 라지가 나왔다면 대부분의 모델이 이제 스몰 사이즈로 나와서 여자분들이 아주 발이 작으시는 분들도 사용하는 거고 스몰, 미듬,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4단계 사이즈로 나와서 사이즈 구분이 더욱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자신의 부츠에 맞게 자신의 부츠 사이즈에 맞게 디테일하게 바인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2324보다 2425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는 한 모델 라인이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카본 모델이 나와 있어서 하이백이 카본 그리고 플레이트까지 카본 그리고 앞에 패드에도 카본과 파이버글라스가 되어 있어서 플렉스 강도가 10인 가장 단단한 그래서 카빙이라든지 프리라이딩에 적합한 강도의 카본 모델이 나왔다는 것도 가장 장점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모델은 뭐 블랙, 화이트 그리고 요 컬러 또 다양한 컬러 컬러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다는 것들도 장점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니데커 바인딩이라서 니데커 부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부츠들과도 다 호환이 된다. 다양하게 호환 있게. 그래서 부츠만 있으신 분들은 바인딩만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마 비용적으로 좀 괜찮고요. 다양한 선택의 폭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보면 바인딩 자체로만 보면 모든 시스템 바인딩 중에서 슈퍼매틱 바인딩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조금 더 다른 바인딩들보다 좀 무거운 것들이 단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바인딩 무게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슈퍼매틱 바인딩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일주일간 타봤지만 뭐 실질적으로 데크를 들고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라이딩 시에는 바인딩의 무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거 저항 같은 거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전혀 문제 없이 탄도 보실 수 있고 하지만 바인딩 무게 예민하신 분들 난 무조건 가벼운 바인딩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벼운 바인딩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슈퍼매틱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에 락 장치가 있어서 이제 쇠가 좀 쇠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바인딩 자체가 무겁고요. 그런데 바인딩과 부츠의 합한 무게와 그리고 버튼 스텝온은 바인딩 자체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부츠 부분에 이런 쇠 부분 장치들이 있어서 부츠는 일반 부츠들보다 스텝온 부츠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인딩 부츠의 스텝온의 바인딩 부츠의 무게값의 합과 슈퍼매틱 바인딩 부츠의 무게값의 합은 거의 차이가 없다. 약간 슈퍼매틱 무겁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바인딩만 따로 있을 때는 무게 차이가 있지만 합하면 약간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우 바인딩입니다. 플로우 바인딩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바인딩, 뭐 버튼 스텝온이라든지 내가 슈퍼매틱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도 뭐 한 15년 이상
전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부터 오랫동안 나왔던 시스템 바인딩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검증이 됐고 신뢰가 쌓인 모델이 바로 니트플로우 바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버튼 스텝온과 슈퍼매틱의 전자동이라면 이 플로우 바인딩은 반자동, 손이 아무래도 한두 번 더 간다 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이제 중간치고요. 플로우 바인딩의 장점은 라인이 또 다양한 게 플로우 바인딩의 장점입니다. 최상급의 카본 바인딩,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의 바디에 NXT 계열의 바인딩들, 그리고 퓨지라든지 그 밑에 바인딩, 그래서 라이딩 카빙 바인딩, 그리고 프리스타일 트릭용 바인딩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게 플로우 바인딩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텝온이나 슈퍼티보다는 반자동이다. 한 단계 정도 살짝 불편하다. 하지만 일반 스텝보다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잡아주는 부분이 되게 타이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타이트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세팅을 하고 한 번 더 라켓을 채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근후 바인딩입니다. 근후 바인딩의 역시 장점도 단단한 바인딩, 그리고 중간, 그리고 소프트한, 그래서 이 가격대도 입문자분들의 가격대부터 상급자의 가격대까지 다양한 바인딩의 가격대가 있을 수 있고요. 무게도 프레임 자체가 알루미늄 바디라든지 플라스틱 바인딩이지만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른 바인딩보다는 좀 가벼운 그런 무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버튼 스텝온이나 니데코 슈퍼매틱보다는 조금 더 반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이 조금 더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지만 일반 스트랩 바인딩보다는 편하다. 그러한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상급 그리고 중급 모델이 알루미늄 바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프레임의 바디보다는 좀 좀 더 단단한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에 스트랩의 레버를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이 발목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스트랩 바인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후 바인드에도 가장 큰 장점은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타시는 분들이 이 근후 바인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트랩이 빠지는 것도 없고 가장 많이 쓰는 인기 있는 모델이 바로 이 GNU 바인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보자면 전자동인 슈퍼매틱과 스텝온보다는 살짝 불편하다. 하지만 일반 스트랩 바인딩보다는 좀 편하다. 그리고 스트랩 부분에 이 라쳇 부분이 옛날 라쳇을 써서 이 라쳇의 어떤 느낌이 아무래도 요즘 다른 모델보다는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제가 봤을 때 단점인 것 같고요. 이 앞에 스트랩 부분이 예전부터 개선이 돼서 괜찮아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장단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요즘 트렌드인 시스템 바인딩, 버튼 스텝온, 니데코 슈퍼매틱, 그리고 플로우, GNU 바인딩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바인딩을 새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바인딩 중에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